슬기로운 자치생활 올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경기도의회에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의원들이 참 많은데 미술교육을 전공한 전문성으로 경기도와 지역구 가평의 발전을 고민하는 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상의 영예도 안았다고 하는데 오늘은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말인데 많이 바쁘시죠? 예, 아무래도 오늘까지는 좀 바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일부터는 조금 여유가 생기시나요? 예, 아무래도 내일부터는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아무래도 좀 잦아들고, 예, 뭐 그런 행사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의원님들 항상 바쁘게 일하시는 것들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은 개인 정비 시간도 필요할 거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필요할 텐데 연말 연시에 예. 그런 시간들 좀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의원님은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주에 제11회 홍제 의정대상에서 수상을 하셨다는 소식 들었는데 축하한다는 예.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상을 받게 되신 건지도 소개를 좀 해주세요. 홍제 의정대상은 이제 뭐 우리가 그 애민사상으로 유명한 정조대왕님의 이제 탕평을 붙였던 이제 그분의 그런 정치 철학이랄까요? 애민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의원들한테 수상을 하는 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요번에 이제 그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행정 사무감사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예산안 집행이나 뭐 여러 가지 심의 등에서 좀 탁월했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의 평가에 셨던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예, 그래서 상을 또 영광스럽게 받게 됐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시려니까 좀 부끄러우신가 봐요. 예, 뭐 공적조사라는 부분을 제가 받긴 했는데 예. 예, 아니 뭐 이렇게 상을 받을 만한 것인가 하니까 좀 쑥스럽죠, 아무래도요. 그래도 연말에 이렇게 상 받으면은 기분 좋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뭐 정치인이 또 이렇게 칭찬을 받고 상을 받으면 예, 싫을 수는 없죠. 예.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대한민국 도전 페스티벌에서 모범 의회상도 수상을 하셨고 예.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백인 정치 부문에서도 수상을 하셨어요. 제가 앞서서 상 콜렉터라는 별명도 붙여드렸는데 의정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반증 같습니다. 글쎄요. 뭐 본의 아니게 올해 제가 3관왕을 달성이 했어요. 예. 근데 뭐 이제 이런 심의위원분들이 저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건데 다른 좋은 정치인분들 또 이제 이렇게 의회의원 부분에서 많은 좋은 정치 선배 후배들도 많이 계신데 예. 좋은 평가로 제가 수상하게 된 거는 뭐 하여튼 열심히 하라는 예, 또 다른 저기 충고겠죠. 뭐. 예, 말씀하신 대로 상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가도 야, 예. 이 상의 명예를 또 계속 이어가려면 내년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예예. 자, 어떻게 올해 한 해를 좀 돌아본다면은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실까요? 올해 한 해는 의정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사실상 저희가 정치적으로 이제 70% 78 양수의 진짜 예. 뭐 하나님의 장난이다 할 정도의 그런 예.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여야 대치사항이 뭐 간혹 있었지만 네. 무엇보다도 이제 상임위원회 소관 기간 행정감사를 통해서 문체위가 이제 소관 기간이 많다 보니까 예 그거하고 저희 이제 뭐 사실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인 문화체육 일반회계가 경기도 예산의 1.65%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는 또 어떻게 전국 1인당으로 나누면 뭐 저희 경기도가 한 4만 6천 원, 전국 평균이 한 17만 4천 원 정도 되는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더 전투적으로 도민의 어떤 문화체육 네, 어떤 행복을 위해서 조금 열심히 여야 협치해서 뛰었다.
저희 소관위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가 좀 큰 기억에 좀 남습니다. 예. 결과가 좋았으니까요. 네. 정말 78대 78 처음 보는 이런 동수였고요. 여야 동수였고 앞서서 대치가 간혹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네. 초반에는 굉장히 대치가 심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최근의 예, 예. 모습들을 보면 뭐랄까요? 좀 협의가 잘 되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해법을 찾으신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정치가 이제 절차와 명분의 싸움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절차적인 부분 또 명분 각 당의 이제 명분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가 이제 저랑은 타당 뿐이시라 예. 라는 개념의 어떤 정치 철학의 어떤 다른 부분. 그렇지만 경기도민 1,400만 경기도민을 위한다라는 어떤 목적은 같기 때문에 예. 예, 그래도 설왕설래 한 적도 있고 뭐 차수 변경해서 예산안 심의에 진통을 겪은 적도 있지만 예.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원만히 결론을 냈다. 네,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우리 여야 의원님 모두 다 도민을 중심에 두고 항상 움직여 주신다면은 지금처럼 협의를 잘 이뤄내는 모습들 자주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예, 예. 의원님 개인적인 양력 보니까 대학에서 미술 교육을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예. 어떻게 그러면 지금도 이런 작품 작업도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예, 아무래도 그 작품은 이제 우리가 왜 어느 날 음악을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 저도 이제 어느 날 뭔가를 작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간근간 그 어느 시간에 왜 사람이 멍 때리듯이 예. 예, 약간의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뭐 그냥 많은 작업은 못하고 하고 싶을 때 하니까 예. 그냥 뭐 동문 정기전 정도는 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미술협회 제가 정혜원이니까 정혜원 예. 활동 작품 정도 하는 그런 뭐 근간근간 하고 있죠. 가끔씩 네.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시나 보죠? 예, 이제 뭐 그거는 젊은 시절에 오랜 세월 예술을 하겠다라는 그 젊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지 그 어느 순간순간에 아, 이것이 작품화였으면 좋겠다. 오.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간단하게 메모는 해놓죠. 아, 갑자기 예술인처럼 느껴지십니다. 예술인이시기도 하지만요. 지금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그러면 이런 양력 경력들과 무관치 않은 건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가 선택을 해서 위원회를 꼭 들어가고 싶다라고 피력을 해서 들어왔고요. 예. 예. 그다음에 뭐 저는 이제 뭐 또 미술관, 박물관 또 예, 업무를 보는 이제 정학예사 자격을 또 갖고 있어요. 예, 뭐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또 전문위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문화라는 부분, 어떤 이런 예술이라는 부분에서는 뭐 그냥 줄곧 쭉 같이 해오고 있죠. 그래도 지금 당장의 본업이라고 한다면 정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갑자기 예. 궁금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정치와 미술하면은 그렇게 썩 잘 어울리는 조합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하는 사람이 정치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연예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예. 예. 근데 이제 그런 무대 예술을 하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고 저처럼 이제 시각 예술 계통.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예. 근데 저는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제 정치나 미술이나 동일선상에 있다. 오. 왜냐하면 이제 정치 평론이 있듯이 예. 미술 평론이 있고요. 정치 비평이 있듯이 미술 비평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절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익히 아는 뭐 듀샹의 병기라는 작품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상당한 여러 가지의 페이퍼가 나오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런데 이게 또 미술 비평이라는 개념으로 놓고 보면은 또 어마어마한 양의 비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찬사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관찰자의 시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이 정치인을 바라보는 것.
국민이 어떤 미술 작품을 바라보는 거, 그거는 이제 어떤 동일선상에 있지 않나.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거에서 상당히 동일선상의 시선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역구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가평군인데 예, 경기도의회는 지역 상담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는지요? 아,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 뭐 주 2회 정도의 어떤 민원이 예. 예, 찾아주시고 또 이제 특히 전화 상담이 요즘은 많죠. 예. 그러면 주로 뭐, 예.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나요? 주로 이제 사실은 저희가 가평군이 6개 읍면으로 돼 있는데 예. 지역에 이제 불편한 요소죠. 뭐 농수로길이 좀 안 좋다. 또는 뭐 동네의 작은 문화 공간이나 인프라 구성에 좀 더 좀 도의원이 좀 노력해 줄 수 없느냐. 예. 예. 또는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이제 뭐 아무래도 지역 군의원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뭐 좀 할 수 있는 것, 도비가 좀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로 주로 이제 오셔서 부탁도 하시고 한번 열심히 좀 추진해봐라. 예. 네, 이제 그런 말씀들을 좀 상담을 주시곤 하시죠. 네. 가평 자랑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앞서서 잠깐 그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오늘 무슨 행사가 있나요 혹시? 아, 오늘은 뭐 행사는 그냥 이제 저희 그 소소한 행사들이 있는데 예.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도시 외곽의 지역이다 보니까 네. 육계 읍면에 이제 뭐 대표 이장님이라든지 또는 부녀 회장님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에 이제 이렇게 소소한 이제 또 행사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이제 가서 인사 좀 드리고 네. 예, 그게 또 저희 정치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예 그런 부분에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죠. 네, 연말 연시에 뭐 가평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가평을 찾아서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저는 가평하면은 잣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잣으로 만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자랑 예. 좀 같이 해주세요. 잣하면 이제 요즘 최근 잣두부 예 이제 아주 슬로우 푸드인데요. 그 잣두부가 있는데 저희 가평군은 서울시의 1.6배 정도 되거든요. 예. 대단히 넓습니다. 뭐 수도권의 허파라 그래도 뭐 지구의 허파가 아마존이라 그러잖아요. 네. 수도권의 허파라고 하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도권 여러 가지 뭐 제약 때문에 네. 환경이 이제 보존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자연 친화적이거나 힐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긴 한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뭐 수도권 전철권도 되고 교통도 상당히 그런대로 편리한 편이고 예. 예, 도시민들이 와서 가평군에서 힐링하고 행복 타임을 누릴 수 있는 것 뭐 이곳은 역시 뭐 서울 경기도 대도시에서 가평군만한 곳이 없다. 예, 그렇게 뭐 저는 상당히 자부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요. 청취자분들과 예. 지역구 주민분들께 끝으로 연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저기 저 1,4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가평군 지역 구민 우리 구민 여러분. 아, 이제 호랑이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산과 축복의 행복의 마스코트인 토끼 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새해에는 이제 간에 항상 평안하시고 항상 대박 나시고 모든 일이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경기도의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 모든 분들은 지속가능한 이익을 위해서 도민들과 또 지역구 우리 가평군의 이익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뛰는 그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도 행복하시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아유 오늘 인터뷰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